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보이나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은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을 또 이제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슴 운동은 조금 단순하면서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조금 느낌적인 것들을 많이 잡아야 돼서 제자였던 건우랑 같이 시즌 오프하고 운동해 볼 예정입니다. 선수발 참기. 선수발 끝났는데도 분야를 이어가신. 그럼요. 다들 다 친하고 거의 다 대부분 트레이너라서 그래서 소통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선수반 회식도 하기로 했고 따로 이제 막 밖에서도 각자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 시즌을 같이 보내면은 서로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 바모스 벨트 대표님이 나봐 우승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벨트를 오씨 나봐 우리 감독님 사인 오 이거 완전 고급스러운데요? 진짜 이걸로 오늘 차고 한번 또 바모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차고 한번 가슴 신나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보통 가슴의 루틴은 정해진 게 없어요. 뭐 매번 스타일대로 다르게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한 가슴의 90% 가슴 운동의 90%는 플라이 먼저 합니다. 그 이유는 대흉근 중에서 가슴 근육이 가장 부상의 위험이 커요. 어떻게 보면 대근육 중에서 가슴 근육이 가장 작다고 보시면 돼요. 흉근 파열되는 선수들이 되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웜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선피로로 플라이를 먼저 가져갑니다. 손의 위치는 우리가 프레스하는 것처럼 딱 젖꼭지 라인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엉덩이는 깊게 넣어주시고 등도 다 붙인다 생각하시면서 수축하는 구간에서 이두를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두를 모은다 생각하면서 흉골, 명치를 한 번 더 들어주시면서 경추와 흉추, 이 척추 라인을 패드에 다 붙인다 생각을 하세요. 손이 모일 때 척추를 다 패드 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세요. 손과 척추가 멀어진다 생각을 하면서 수축을 해주면은 강한 최대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보다 이두의 텐션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완될 때는 그냥 확 벌리게 되면은 또 가슴이 너무 크게 들려서 뒤로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갈비뼈를 좀 잡으려고 하시면 돼요. 늘어날 때 갈비뼈를 살짝 잡으려고 하고 발바닥에 힘을 좀 밀어주면서 너무 뒤집어 까지지 않게 수축하면서 벌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립은 썸리스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어라운드로 하셔도 돼요. 저는 썸리스를 많이 하긴 합니다. 이 팔의 각도는 내외전을 하라 이런 말이 맞는데 내외전을 해야 정확하게 가슴을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해요. 근데 사람의 견갑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외전이 안 되는 각도인데 억지로 내외전을 시켜버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약간의 광배에 긴장을 주고 이 상완의 이 팔뼈, 위팔뼈의 움직임을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가동범위가 더 살아납니다. 사람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잡아놓고 하다 보면 회전근개가 다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인클라인. 인클라인 머신 프레스인데 보통 이런 머신으로 좀 중량 연습을 하시고 덤벨이나 바벨로 프리웨이트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딱 안전이 보장돼 있죠. 이 상태에서 위치는 의자의 위치는 이 그립이 쇄골뼈 밑으로 와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축을 남김없이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팔꿈치가 다 펴기 전에 가슴의 수축이 끝난 다음에 펴줘야 되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줄 필요는 없어요. 수축을 하면서 똑같이 경추와 흉추를 패드에 밀려고 해보세요. 척추를 그냥 뒤로 밀려고 해보세요. 턱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최대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치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플랫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왜 말이 없어? 우리 건우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키 190에 체중 94 얼마나 듬직합니까? 선생님 운동하는 거 이해해주고 눈 크고 쌍꺼풀 있는 그런 여성 좋아합니다. 디테일하네. 조용조용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네. 이렇게 고중량 칠 때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아, 이게 머신이어도 이럴 때는 가동 범위가 죽더라도 들어보려고는 연습해보세요. 똑같은 가동 범위를 가져가면은 끊어져요.
정말 위험해요. 진짜 말 그대로 파일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깔짝이더라도 한 번은 들어보려고 시도해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깔짝일 거예요, 아마. 각도는 다양하게 해도 좋아요. 플랫 했다가 점점 올려도 좋고 높게 해줘도 좋고. 근데 높을수록 가슴에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인클라인이 왜 어렵냐면은 선수들처럼 볼륨이 좋은 사람들은 인클라인을 대충 해도 잘 들어와. 근육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빌더나 외국 선수들 보면은 조금만 해도 막 이만큼 터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취미로 하시는 일반인분들은 인클라인 잡기가 어려워. 아직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좀 각도를 낮게 해주는 게 가슴의 개입도가 크긴 합니다. 점점 높아질수록 숄더 프레스에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 개입도 커지게 되고.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전에 인클라인 머신을 했죠. 그럼 인클라인 머신의 각도가 조금 한 45도로 높았단 말이야. 내 생각에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각도로 한 번 더 자극을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중심을 다 잡아야 돼요. 이 수직 하강의 궤적이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손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덤벨 앞쪽 있죠? 덤벨 안쪽 머리가 내 겨드랑이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약간 인중 쪽으로 민다, 얼굴 쪽으로 민다고 생각하면은 수직으로 잡혀요. 왜냐면은 팔이 완전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 인중 쪽으로 밀어주는 게, 얼굴 쪽으로 밀어주는 게 확실한 수직 하강이 됩니다. 가동 범위를 좀 더 신경을 써서 깊게 담그려고 해야 돼. 깊게 찢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머리가 뒤통수가 살짝 뜨는 경우가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보통은 운동할 때는 많이 안 다쳐. 내려놓을 때, 들어올릴 때가 다치거든요. 이 큰 무게를 들어올릴 때 이두나 전완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무릎을 잘 써야 돼요. 아까 내려놓을 때도 그렇고 들어올릴 때도 무릎을 같이 끝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밀어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다 팔 아프다 그러고 그냥 다 아프다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질량이 많이 없으면, 근육이 많이 없으면 다 지쳐.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못 느껴져. 그래서 플라이 같은 거나 원조인트의 운동으로 일단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그 주동근이죠? 메인 근육에다가 혈류를 많이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시작하자마자 팔 굽혀펴기 막 하잖아요. 가슴 운동하니까 몸풀기로 푸시업 해볼까 하잖아. 그러면 여기 다 펌핑돼. 푸시업 당연히 좋죠. 근데 가슴을 먼저 집중하고 싶으면 쉬운 선피로 운동 먼저. 가슴에 운동에 집중하기 좋은 거. 꼭 플라이 아니어도 케이블로 이렇게 한 손으로 먼저 이렇게 해보든지 밴드로 먼저 살살살 예열하면서 이쪽으로 한번 계속 이 혈류를 모아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프레스 운동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못 들어도 조금씩 건드려줘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40이 시장무게야. 지방이 빠진 원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명 위협을 받았을 때 지방을 끌어다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드는 겁니다. 벤치프레스는 말이 많은 운동이죠. 당연히 3대 운동 중에 하나긴 한데 가슴을 키울 때 벤치프레스가 어깨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다른 운동으로 하셔도 돼요. 내가 불편하고 아프다, 관절이 되게 부자연스럽다 하는 운동은 종목은 빼셔도 돼요. 많아, 요즘은. 되게 좋은 기구도 많고 발달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스타일을 다양하게 해요, 저는. 썸니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립을 넓게 해서 아예 완전히 찢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치를 세게 하는 날도 있고 다리를 올려서 그냥 허리를 완전 플랫하게 해서 가동 범위를 죽여서 펌핑 위주로 하는 완전 고반복, 초고반복, 아예 그냥 안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은 일단 노멀하게. 우선 넓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렸을 때 바가 여기 닿았을 때 팔이 90도에서 안쪽
한 80도 정도? 이 팔 각도가? 그게 딱 안전하고 딱 일반적인 넓이긴 해요. 와이드라는 경우도 있는데 전환이 일자가 되네. 바벨하고 손목하고 전환이 일자가 되는 이 넓이를 해주는 게 좋고, 벤치할 때 썸니스가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썸니스로 안 하시는 게 저는 오래 운동할 수 있는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일단은 넓이를 잡았죠? 바벨 들었어. 그러면은 내려갈 때 힘을 뺀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로 하는 것처럼 당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슴을 잘 잡고 내려가. 근데 당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끼손가락 이쪽 척골 라인에 있는 손가락의 신경을 잡긴 잡는데 여기를 더 세게 꽉 찐다 생각해. 그러고 잡으면 확실하게 가슴에 더 집중이 올라갑니다. 늘어날 때도 유연성이 괜찮으면 살짝 복부 잡아줘서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슴을 같이 올리면서 푸쉬 올리면서 척추 경추 뒤로 밀어주는 거야. 그게 저는 가슴 운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스트 프레스인데 아래 가슴 위주로 해서 각도를 좀 눕혀서 최대한 올려서 한 거고, 체스트의 이 디클라인 버전으로 하면은 이거는 좀 과도하게 아치한다 생각을 하셔도 돼요. 가슴은 최대한 위로 들어주고 퍼올리듯이, 약간 게 퍼올리듯이, 이건 머신이기 때문에 완전 썸니스로 잡아서 살짝 조금 더 이제 외회전 시켜줘서 팔꿈치를 모아서 약간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늘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수축해서 꽉 짜졌잖아. 짜진 상태에서 팔만 빠지는 거야. 그냥 여기 힘주고 팔만 빠져줘. 팔만 빠져주면 알아서 계속 가슴 라인을 잡으면서 찢는 거야. 힘 뺀다 생각하면 그냥 날개뼈랑 같이 뒤로 그냥 확 빠져버려. 확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느낌 없이. 초반에는 좀 선피로 주고 중량 치고 묶어서 조금씩 중간 중량으로 가져가서 하니까 확실히 딱 펌핑이 되고 이제 딱 털리는 딱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시간은 좀 말 많이 하고 하니까 1시간 조금 오버됐어요. 사실 오늘은 세트 수가 좀 적긴 한데 최대 중량까지 가져가려고 해봤고 개수도 안 떨어뜨리려고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오늘은 루틴만 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주에 가슴을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가슴은 다른 스타일로 해보세요. 루틴도 뭐 똑같이 가져가셔도 되고 섞어도 되고 아니면은 중량을 좀 혼란스럽게 되고, 근육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을 적응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한다며 연습 잘해야지. 어? 저도 처음에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